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식 테이너 김성훈이에요. 네, 2022년 4월 18일에 드디어 이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거의 다 해제가 됐어요. 이제 마스크 쓰는 거는 계속 유지가 되지만요. 이제 영업 시간이라든지 모임 인원 제한이라든지 이런 이제 모임 인원 무제한 그리고 영업시간 무제한으로 풀렸죠. 다만, 뭐, 종교시설이라든지 등등 일부 특수한 경우는 일주일 동안 이 방역에 대한 뭐, 지침 이런 거를 각자 업종별로 준비를 해가지고 다음 주부터 시행한다고 하니까, 그거는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종교시설 이런 데서도 일단은 종교시설에서는 다음 주부터는 아마 종교시설에서 뭐 이제 뭐 미사나 예배 끝나고 뭐 먹는 것도 허용이 돼요. 근데 일단은 그 이외의 모든 단체 활동이 이제 다시 허용이 돼요. 물론 이제 종교 쪽 단체 같은 경우는요, 그뭐 전례를 미사나 이런 거 준비하기 위해서 뭐 성가대, 뭐 전례단 뭐 이런 봉사는 허용이 됐잖아요. 뭐 제대회라든지. 이런 거 봉사는 허용이 됐는데, 이제 회합 같은 거를 인원 제한 때문에 제대로 못한 거지. 어쨌든, 그래서 막 이제 줌 켜고 막 비대면으로 회합하고 막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인원 제한이 없어졌어요. 네, 그건 다행이지. 자,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변화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있었고, 그리고 음식점이라든지 뭐 각종 시설이라든지 영업시간이 24시간 영업이라는 게 한동안 없었잖아요. 뭐 편의점은 24시간 영업이 됐었지만 그 일정 시각이 지난 이후에는 심야 시간에 테이크아웃밖에 못 했잖아요. 뭐 이제 그런 제한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2020년 3월에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확립된 이후 지금까지 25개월이었죠. 사실 각종 뭐가 이제 그뭐 미사 중단되고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하면 어떻게 보면 26개월인데 어쨌든 25개월이 조금 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40 역사 컨텐츠에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개월의 시간 동안 좀 그냥 어떤 게좀 변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컨텐츠를 할 거예요. 사실 오늘 내가 그냥 이 컨텐츠를 기획한 이유는 사십 역사를 생방송에서 되게 오랜만에 해요. 그 대선 후유증 때문에 좀 예전에 하던 만큼의 사십 역사 컨텐츠를 준비를 할 텐션이 안 되는 거야. 사실 지금도 아직 그렇게 회복이 다 되지는 못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회복되지는 못했고, 어쨌든 그런 회복 차원의 컨텐츠로 한번 이 사회적 거리두기 회복된 기념. 그래서 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결산이에요. 코로나19 결산이 아니에요. 사회적 거리두기 결산에 대해서 한번 오늘 컨텐츠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오늘 오랜만에 이 그라데이션 배경을 한번 좀 적용을 해봤어요. 예전에 그냥 단색으로 봤는데 한번 그라데이션 한번 돌려봤고요. 자, 그래서 공식 명칭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죠. 2019년에 처음 발견이 됐기 때문에 코로나19라고 붙이는 거예요. 줄여서 코로나19라고 부르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서 자, SARS-CoV-2에 의해서 발병하는 급성 호흡기 전염병이었죠. 그래서 최초 발견이 2019년 11월 17일 중국의 후베이성 우한시였어요. 여기서 최초 감염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한동안 우한 폐렴이라고도 불렀지. 근데 이제 중국에서 11월 17일 최초 감염이 됐는데 12월 1일에 중국 언론이 첫 보도를 했고 그리고 중국 정부가요 WHO에 공식 보고했던 거는 무려 12월 31일이에요. 굉장히 많이 늦었지. 그래서 우리는 이거 2020년에 시작됐겠다 했는데 사실 2019년부터 이미 코로나19는 시작되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2020년 1월부터 중국을 넘어서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로 확산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2020년 설날 때도 우리도 그때 막 코로나 때문에 좀막 무섭고 그래가지고 친척들 모임 대폭 줄이고 막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WHO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어요. 딱 우리 설날 때야. 그리고 이제 2020년 2월 말에 코로나19가 이제 아시아를 넘어서 다른 대륙까지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도 퍼지고 그러니까 이제 메이저리그도 시즌 개막 못하고, 그리고 이제 이때까지는 우리나라 막 KBO 리그 스프링 캠프도 다들 막 이제 뭐 애리조나나 플로리다 뭐 이런 데 가서 했잖아요. 이때까지는 뭐 피해가 없었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마스크 쓰고 있어야 돼. 막 그래서 특히 일본 막 오키나와 이런 데서 훈련하던 팀들은 이 뭐냐 비행기를 못 구해가지고 못올 뻔했어요. 근데 다행히 마지막 비행기를 타고 철수할 수 있었다고. 그래서 2020년 2월 28일에는 모든 세계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위험도가 매우 높음으로 올라갔어요. 사실 딱이 시기가 공교롭게 2020년에 가톨릭 전례의 달력으로 사순 시기가 시작된 시기였어요. 2020년에 2월 26일이 제이수요일이었거든요. 사순 시기가 시작된 제이수요일이었는데 공교롭게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이제 성당에서 대면 미사를 중단했던 적이 있죠. 그리고 이제 모든 모임 허용이 딱 주님 부활 대축일 지나고 나서부터야. 부활 8일 축제부터. 참 이게 타이밍이 참 그렇다. 무슨 사순을 25개월 동안 겪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2020년 3월, 일부 국가 및 지역을 제외하고는 지구 전체로 퍼졌죠. 그래서 이제 WHO가 2020년 3월 11일에는 범유행 전염병, 이 팬데믹을 선포를 하게 되죠. 그래서 2022년 4월 17일 22시 43분까지 기준이에요. 왜냐면 내가 이 PPT를 18일을 만들었기 때문에. 누적 확진 경력자가, 그러니까 확진된 적이 있는 사람들이 지구촌 통틀어서 5억 명이 넘어요. 사실, 이렇게 순식간에 5억 명까지 넘어간 거는 2020년부터 꾸준히 이렇게 늘어난 거라기보다는요. 좀 늘어나는 그 속도가 달랐어요. 이 늘어나는 속도가 달라가지고, 이제 오미크론이 퍼지고 나서 아마 한 2억인가 3억인가가 늘었을 거예요. 확진자가. 그리고 확진됐다가 완치된 사람이 4억 5천만 명. 그리고 끝내 사망했던 사람은 622만 명. 네, 어서 오세요. 자, 그리고 개발도상국, 저개발국가 등에서 집계가 정확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 같은데, 제대로 집계 안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실제로 5억보다 더 많이 확진된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무증상 확진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무증상 확진자들은 여기 수치에 안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검사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확진된 인원 숫자는요, 공식적으로 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해가지고 확진 판정이 난 사람들만 집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었느냐. 국가 지도자들 포함해가지고 진짜 그 유명인들도 감염됐어요. 아, 맞아요. 오늘 이거 컨텐츠 좀 천천히 하는 이유가 이따 4시에 맨유랑 리버풀 경기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일부러 좀 천천히 하는데, 참고로 호날두가 안 뛴다 그러죠? 최근에 호날두가 쌍둥이를 낳았었잖아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쌍둥이를 낳았었는데, 아들이, 안타깝게, 하늘의 천사가 됐다고 하죠. 딸은 살아있는데,
뭐 어쨌든 그래서 그 충격으로 일단은 안 나온다고 하더라. 어쨌든 아 호날두 우리 그 포르투갈전 그 분석하려면 봐야 되는데 뭐 어쨌든 자 그래서 국가 원수들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물론 여기 이제 지면상 기록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됐죠. 자,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도 감염됐었고요. 그리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현재 대통령이죠. 물론 이번에 아직 프랑스 재선될지 안 될지 몰라요. 왜냐면 프랑스 대통령도 임기 5년이거든. 어쨌든 마크롱도 확진됐었죠. 그리고 이제 국왕이나 왕자 등그 입헌 군주국의 왕가에서도 많이 감염이 됐죠. 특히 여기서는 이제 영국은요 왕세자였던 찰스 필립 아서 조지 흔히 줄여서 우리는 찰스 왕세자라 부르죠. 찰스가 한번 걸렸어요. 근데 이때에는 엘리자베스 2세 안 걸렸다? 지금 엘리자베스 2세 90대잖아요. 굉장히 지금 면역력 약해질 수도 있는 연령대인데 최근에 확진됐었대요. 엘리자베스 2세는 최근에 확진됐었고 영국 왕 그리고 국가 총리들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 확진됐었죠. 그때 막 집단으로 파티해 가지고 그거 욕 먹었었지. 자,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무총리 현재 국무총리인 김부겸 총리도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서 확진이 됐었어요. 김부겸 총리도 확진됐었고, 그 다음에 이 고령층으로 갈수록 이 치사율이 높아진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뭐 종교,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스포츠, 군사, 외교 등 그냥 사회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곳이 없어요. 자. 그래서 21세기 지구촌을 집어삼켜버린 최악의 전염병으로 역사에 기록이 됐어요. 아직도 진행 중이고, 그리고 진짜 지구촌 역사상 최악의 전염병으로 기록이 될 거예요. 아무래도 감염된 인원 숫자에서는 아마 이제 세계 역사상 통틀어서 최고일 거야. 물론 이제 그 전염병의 치사율에서는 흑사병을 따라갈 게 없죠. 이따가 비교하는 내용 나올 거예요. 자, 감염병이 있으면 당연히 백신도 있었겠죠. 내가 작년에 백신의 역사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백신은요, 사실 통상적으로 임상실험, 뭐 안정화 등의 과정을 거치면요, 평균 10.7년이 걸려요. 그런데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가 너무 이제 시급하다 보니까요, 이제 빅데이터, 그리고 뭐 mRNA, 그 유전자 조합 뭐 이런 쪽 기술이죠. 나도 이과가 아니라서 뭔 모르겠고, 그 최신 연구 방법들 도입을 해가지고, 첫 접종이 2020년 12월 8일, 확산된 지 1년도 안 돼서 접종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은 2021년부터 접종을 시작을 했고요. 아무래도, 근데 이제 문제는, 그래, 바이러스가 변이종이 없었으면 이 백신을 접종을 해서 끝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 알파 변이, 뭐, 델타 변이, 뭐, 오미크론 변이, 등등. 그냥, 뭐, 거의, 뭐, 분기나 반기에 한 번꼴로 변이 바이러스들이 나온 거야. 최근에도 변이 바이러스가 또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이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요. 초기에 나왔던 백신들은 지금 효능이 거의 없고요. 그리고 일단은 그 지금 나오는 백신들 같은 경우는요. 그래도 이 아무래도 이제 그 변이 바이러스들이더라도 이
기본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기본 성분들에 대한 면역은 있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 물론 이제 최근에 들어오는 변이 바이러스들은 치사율은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치명적이진 않아. 대신에 전파가 엄청나요. 이게 좀 문제가 돼서 그렇지. 그 감염돼서 근데 예전보다는 증상이 좀 약하잖아요. 물론 내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어떤 아는 형은요. 굉장히 증상이 가벼웠었대요. 어떤 아는 형, 그 코로나 확진됐었다가 최근에 격리가 해제됐는데 증상이 좀 괜찮은 편이었고, 근데 어떤 사람은 확진됐었는데 졸라게 아팠다. 이게 뭐, 약하게 뭐 개뿔에 약하냐. 진짜 개인차가 엄청나게 심했어요. 지금도 이 코로나19 감염되면 어떤 증상이 시달리는지 딱 이게 일률적으로 정리돼 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장기침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들 많대잖아요. 뭐 어쨌든 그래서 뭐 대신에 그런 건 있었어요. 그래도 백신을 접종을 했기 때문에 예전에 코로나 걸렸을 때보다 지금 걸렸을 때 증세가 조금 더 약했다는 게좀 약간 이렇게 보편적인 의견들이 좀 있어요. 그 오미크론 처음 확산되던 그 초기쯤에 우리 작은 아빠가 코로나19 확진이 됐었거든요. 그때 사촌동생 결혼식 준비하던 중에 확진이 돼가지고 하마터면 그 신부 아빠가 입장을 못할 뻔했어요. 우리 아빠가 대신 입장할 뻔했어. 근데 다행히 그 전에 격리가 해제가 돼가지고 그 다행히 식을 잘 치렀는데요. 근데 다행히 작은 아빠는 증상이 심하지 않았대요. 왜냐면 작은 아빠는 아무래도 이제 그 재래시장, 물론 요즘 가락시장은 시설이 현대화됐기 때문에 가락몰 됐죠? 어쨌든 가락시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 쪽은 사람이 많으니까 감염될 위험이 좀 높잖아. 그래서 작은 아빠 같은 경우도 접종을 좀 일찍 일찍 했던 편인데 그나마 백신을 접종을 했었기 때문에 작은 아빠 같은 경우는 좀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아, 맞아. 지금 채팅에서 그 얘기가 나와서 얘기가 나오는데요. 실제로 신랑이랑 신부랑 결혼식을 하는데요. 신랑이 확진돼가지고, 결혼식장에다가요, 프로젝터 띄워놓고, 신랑 얼굴 화상으로 나오고, 그렇게 결혼식 한 데도 있어요. 뉴스에 떴어. 신랑이랑 신부가 결혼식을 하는데, 신랑이 확진돼가지고, 그, 손을 못 잡고 결혼식을 했대. 어쨌든 그런 사례까지 있었을 정도니, 아, 나중에 리마인드 하면 되겠지, 뭐. 자, 그래. 그럼 이제 역사적으로 코로나19랑 흑사병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자, 흑사병은요, 페스트라는 병원균이 원인 병원치였죠. 근데 이제, 물론, 당시에 유럽 인구수는 지금에 비하면 엄청나게 적죠. 근데, 그리고 그때는 교통도 엄청 불편했잖아요. 가장 빠른 교통편이 말이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년 전쟁이 일시적으로 몇년 동안 휴전을 했을 정도로요. 굉장히 빠르게 확산했어요. 신랑 쪽 친구들만 다 걸렸다고? 그러면 그거 아니에요? 청첩장 나눠주다가 걸린 거 아니야? 내가 보기엔 그런 거 같은데. 어쨌든 흑사병이 그렇게 확산이 위험하게 됐었고요. 일단은 코로나19랑 흑사병을 비교했을 때요. 감염 치사율만큼은 코로나19보다 월등히 치명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걸리면 죽는 거였거든. 이 당시에 흑사병은요. 물론 지금도 페스트는 위험하지만 그 페스트는 걸리면 죽어요. 그래서 그 이제 우리나라도요, 그 예전에 몇십 년 전에요, 그
쥐를 잡자 이런 그 포스터 있었잖아요. 그 잡아라 쥐돌이 그 예능 프로그램 보면 그 뒤에 포스터 있었잖아요. 일시에 쥐를 잡자 뭐 이런 거. 이게 쥐를 그렇게 잡아뒀던 이유가 패스트 옮기던 그 동물이 쥐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19. 코로나19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 사스 코비드 바이러스가 원인 병원체고요. 그리고 흑사병과 비교했을 때 치명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물론 60대 이상의 고령층이거나 면역이 약한 사람들은 조심해야 되겠지. 자, 그럼 이제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코로나19를 어떻게 대응해 왔는가? 일단은 2020년 2월 23일에 감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을 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가톨릭교회는요, 가톨릭은 2020년 2월 26일부터 대면 미사를 중단을 했어요. 공교롭게도 2020년 2월 26일은 가톨릭 전례 달력으로 사순 시기가 시작되는 제2수요일이었다? 공교롭게 사순 시기가 시작되니까 대면 미사가 중단됐고, 2년 뒤 사순 시기 마치고 주님 부활 대축일 다음 날부터 풀렸다? 그러니까 그 모임 금지가 풀렸다? 종교 쪽이? 참 이게 타이밍 오지죠? 응? 사순 시기 2년 보냈어. 응. 자, 그래서 대한민국은요, 코로나19 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을 했죠. 그쵸? 대통령 취임도 2주 남고 참 뒤숭숭하네. 자, 어쨌든 그래서요, 이 아무래도 코로나19다 보니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국무총리 편제가 됐어요. 국무총리 편제예요. 그래서 그 뭐냐, 그 중대본 브리핑 이런 거할때왜 맨날 계속 국무총리가 얘기를 했느냐? 왜냐면 본부장이거든. 자, 그런데 첫 본부장은 정세균 전 총리였죠. 왜냐면 그 이낙연 전 의원 같은 경우는요, 그딱이 중앙 중대본 생기기 전에,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생기는 그 상황 이미 이전에 한 이쯤하고 총리에서 물러나기로 했었거든요. 국회의원 선거 나간다고. 그 계획이 이미 잡혀 있었을 시기였기 때문에 사실 이낙연 전 의원이 뭐 도망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절대 아니야. 근데 정세균 전 총리는 딱 총리로 부임하자마자 씨 코로나19 중대본부장이래. 어쨌든 그뭐 전략공천이요? 그건 모르겠어요. 내가 보기에 국힘은 서울시장, 내가 보기에는 현직 시장이다 보니까 그대로 나올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보통 웬만한 곳은 현직이 또 나올 수 있으면 계속 나오나 봐. 그리고 두 번째 본부장은 현재의 국무총리인 김부겸 총리죠. 김부겸 총리가 두 번째 총리고, 그리고 김부겸 총리는 본인도 한번 걸려봤어. 그리고 이제 김부겸 총리는요, 일단은 이번 문 대통령이 퇴임하는 날까지만 하기로 했어요. 아마 이제 그 지금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이제 곧 인사청문회 할 거잖아요? 한덕수 후보자가 총리로 지명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일단 김부겸 총리는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는 시점에 맞춰서 아예 공직에서 은퇴하기로 했어요. 아예 은퇴 시사했어요. 나는 고향으로 갈 겁니다 해가지고 대구로 돌아간다고 하더라. 퇴임한대요. 그러니까 총리만 퇴임하는 게 아니고 아예 그냥 정계 공직에서 다 은퇴한대. 근데 몰라, 김부겸 총리는 내가 보기에는 아마 좀 이제 나이도 좀 됐고, 그래서 아마 은퇴하는 것 같고요. 사실 김부겸 총리는 뭐좀뭐뭐 그렇게 뭐 아예
대권 이런 걸로 갈 생각이 없었던 사람인 거이기도 했고, 정세균 전 총리는 그쵸, 이 본인이 대선 이제 나이 더 되기 전에 대선 한번 나와보고 싶었는데 뭐 안타깝게 됐지. 자, 그리고 어쨌든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그 국회의 표결을 통과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요. 왜냐면 장관은 그냥 대통령이 임명하면 땡이거든요. 청문회는 그냥 그 프로필 까는 시간으로 하는 거고, 근데 총리는 국회 통과해야 되거든. 자, 그럼 이제 K방역, 대한민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자, 타임라인을 한번 그냥 간단하게 한 페이지로만 정리를 해봤어요. 자, 2020년 2월 말 각종 시설에 대한 운영 제한이 시작됐죠. 그리고 2020년 3월 18일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이때 확립된 거예요. 그래서 이 3월 18일부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25개월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25개월 결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적 모임 인원수 제한은 2020년 12월 23일부터 도입이 됐어요. 딱 이때 연말 모임이 할 때부터. 그 전까지는 인원수 제한은 없었거든. 근데 겨울에 갑자기 확진자 늘어나니까 인원수 제한을 시작을 했죠. 너무 쪼이기 시작한 거지. 그리고 이제 2021년 11월,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도가 있었어요. 시도가 있었는데, 이때 이제 KBO 리그 포스트 시즌 치르고 잘 치렀죠? 치르기는 잘 치렀어. 근데 2021년 12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딱 이때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발견되고 나서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잠정 중단을 했죠. 자, 그리고 결국 2022년 4월 18일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및 시간 제한이 폐지가 됐어요. 단, 아직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가 된다는 점. 이거는 감안을 하고 다니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코로나19가 또 미친 영향. 2020년 2월 24일 대한민국 국회가 폐쇄가 됐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회가 폐쇄된 적은요, 몇 차례 있어요. 국회가 몇 차례 폐쇄된 거는 일단은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인해서 이때 국회가 한번 해산이 돼요. 그리고 1970년대에 유신선불 때 국회 한번 해산되죠. 그리고 육공화국 출범 이후에는 국회가 해산되거나 이런 적은 없었는데, 물론 지금도 국회가 해산된 적은 없어요. 왜냐면 국회가 해산되면요, 총선을 다시 해야 돼요. 근데 일단은 국회가 폐쇄된 거는 국회 해산 사건을 제외하고는 처음 있는 일이에요. 국회가 해산되거나 그럴 때나 폐쇄가 되는데, 감염병 때문에 국회가 폐쇄된 거는 처음이야. 그리고 이제 스포츠 분야. 일단은 겨울 스포츠들의 2019, 2020 시즌들이 일찍 끝나버렸죠. 포스트 시즌 못했지. 그리고 2020년에 개막하는 스포츠들은 이제 방역 매뉴얼 이런 거 만들고 한다고 하느라 다들 개막이 늦어졌죠. 자, 그리고 국제 스포츠 대전, 올림픽, 유로, 코파 아메리카 등등 다 1년 미뤘죠. 하긴 했어. 그리고 심지어 2022년 겨울, 아직 열리지도 않았어요. 11월에 할 거니까. 월드컵은 근데 대회 자체가 몇 년이 걸리잖아요. 대륙별 지역 예선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월드컵은 대회 기간이 몇 년이 걸려요? 2022 FIFA 월드컵 카타르 대륙별 지역 예선 일정이 미뤄졌죠. 일단은 대륙 플레이, 그러니까 한그 월드컵 1차에서는 어떻게 하긴 했어. 근데 일단은 아시아만 기준으로 봤을 때
아시아 2차 예선이 중간에 중단됐죠. 중간에 중단됐다가 그 2021년 봄에 이제 각 조별로 한 곳에서만 몰아서 하는 걸로 그 다시 재개가 돼가지고 그 때문에 이게 일정이 늦춰지면서요. 그 각 대륙별 최종 예선 일정들도 다 늦춰졌고 이것 때문에 그 원래 본선 조추첨이 4월 1일이었는데 그 대륙 플레이오프가 원래는 조추첨 이전에 해야 되잖아요. 대륙 플레이오프 일정이 제일 마지막이잖아요. 근데 대륙 플레이오프 일정까지 늦어지면서 이제 6월로 연기가 됐죠. 대륙 플레이오프 일정 연기됐고 조추첨에서는 들어갈 자리만 뽑고 그리고 원래는 이 플레이오프는 홈앤드 어웨이인데 카타르에서 단판 승부로 하죠. 자 그리고 유럽 플레이오프 유럽 플레이오프는 원래 그전에 끝내려고 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버리면서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경기들이 모두 미뤄졌어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러시아는 전범국가로 실격이 됐고요. 그 카타르요? 근데 사실 역대 개최국 중에 빡센죠. 우리도 아마 그 세 손가락 중에 하나였을걸요. 우리도 세 손가락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가 실력이 올라가 버리는 바람에 그렇게 됐고 그치 올해도는 다 났죠. 우리는 완전 진짜 죽음이었지. 자 그리고 이제 종교 분야 신천지가 대규모 집단 발병을 일으키는 바람에 각종 종교들이 대면 행사를 잠정 중지했어요. 자 우리나라 기준이에요. 가톨릭은 우리나라 가톨릭은 2020년 2월 26일 제이수일부터 중단을 했어요. 공교롭게. 그리고 2020년 부활 파리축제 이후에 일단 대면 미사는 재개했어요. 물론 그 이후에 중단된 적 몇 번 있었지. 그리고 이제 명동성당. 명동성당은 한국전쟁 때도 미사 중단이 없었어. 진짜로. 그 한국전쟁 때도 어떻게든 미사를 했거든. 뭐 성당 건물에서 못하더라도 어디 가서 하긴 했어.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역사상 최초로 중단이 됐었대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각종 이 대면 행사가 재개된 이유예요. 그 사실 이제 대면 미사가 중단됐다니까 그 흔히 진짜 그 다른 활동 안 하고 그냥 주일미사 그냥 한 중간자리 뒷자리만 가가지고 뭐 미사 시간에만 기도하고 딱 그 집에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성당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기회에 그냥 성당 가지 말까? 그냥 평화방송 보고 미사할까? 약간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복귀 비율이 굉장히 저조하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막 이제 행사에서 막 봉사들도 하던 그런 봉사자들은 열심히 다니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학교. 학교는요, 집단 감염 발생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자, 그래서요, 그 2020년 2월에 졸업식 행사들도 당연히 축소됐고, 그 계약들은 무기한 연기가 됐고 그래서 2020년 4월부터 결국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일단 계약은 했고 5월에 대면 등교를 했고 그리고 이제 학사 일정들이 늦어졌죠. 그 학사 일정들이 늦어졌고 이 2021년 대학 수학능력 시험도 2주 연기해가지고 2020년 12월 3일에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2020년 같은 경우는요 이제 처음에 봄에는요 애들 학교도 못 가고 집에서 놀기만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될 거냐 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결국 이제 초기 등교 문제 혼란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때 학원들도 막 중단되고 하니까 이 2020년에는요 그 의외로
2019년보다 사교육 비용이 8% 줄었었다 그래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학원들도 막 운영 중단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방역 매뉴얼이 어느 정도 확립된 2020년 이제 후반기부터는 조금씩 다시 사교육 비용이 늘기 시작해서 결국 2021년에는요 2020년 대비 사교육 비용이 무려 21%나 늘었어요. 그래서 사교육 비용만은 23조 4천억 원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말았어요. 좋은 게 아니거든. 그리고 학교 등교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결국 사교육 수요가 대폭 늘어나게 됐고요. 그리고 학습 결손에 대한 불안 심리를 반영하게 됐어요. 뭐냐? 학습 결손 아까 얘기했죠? 뭐 이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거기에다가 막상 이제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 비대면 수업이라는 게 그 잠깐 카메라 화면으로 좀 돌아가면요 이렇게 강의를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화상으로 화면이 막 보일 거잖아요. 화상으로 화면이 보일 건데 근데 이제 그 선생님들은 이렇게 열심히 떠든다? 근데 학생들은요 그냥 그냥 이렇게 그냥 모니터만 보고 멍 때리기만 할 수도 있고요. 그냥 책 받아 적지 않을 수도 있고 아니면요 그 이게 이렇게 예시로 보여줄게요. 이렇게 그냥 캠 꺼놓고 이렇게 그냥 캠 꺼놓고 놀아. 그냥 캠 꺼놓고 그냥 딴짓하는 경우도 있어요. 출석만 하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심리 반영으로 해서 애들이 공부를 안 해요 하면서 결국 사교육 비용이 다시 증가를 하게 되지. 자, 대학. 그럼 대학은 어떻게 되느냐? 대학은 대규모 행사들은 그냥 다 취소되죠. 뭐 OT도 못 가, 뭐 OT도 못 가, 축제도 못 해, 뭐 신입생 환영회도 못 해, 개강총회도 못 해, 종강총회도 못 해. 그리고 이제 나는 사학과니까, 사학과 출신이었으니까 사학과는요 한 학기에 한 번은 그 유적지 답사를 가요. 답사를 한 이제 며칠 가는데 그 답사 주간이 있어요. 그 답사 주간 때는 수업들이 휴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학과들이 중간고사가 없는 학교가 많거든요. 사학과들은 보통 답사가 있어서 중간고사가 없어요. 어쨌든 그래서 2020년에는 개강도 연기됐고 당연히 이제 대학도 비대면 수업했고 물론 이제 대학 같은 경우는 이러닝 캠퍼스 뭐 이런 거 등등 해가지고 단국대학교는 이러닝 캠퍼스라 부르거든. 그 이 비대면 수업 이런 거 하게 되면서 뭐 이게 되게 활성화가 된 거야. 근데 이제 2020학번이랑 2021학번은요 진짜 이 캠퍼스 라이프를 온라인으로 체험을 하게 된 거야. 아니 학교를 가기는 간 물론 이제 대면 수업 한다면 학교를 가긴 가겠죠. 그냥 친구들끼리 그 뭐 OT라든지 신입생 환영회라든지 뭐 이런 각종 행사들이 있으면 그래도 신입생들끼리 아 술도 한잔 짠 하고 뭐 그렇게 어울릴 기회도 생기고 그러는데 이걸 못하니까 특히 전문대학 같은 경우는요 2년제면요 2020학번은요 도대체 얘가 과 동기 친구였나? 이것도 모르고 졸업해. 그리고 일반대 같은 경우는요 내가 보기에는 2020학번 같은 경우는요 군대 갔다 오면 여자 동기들 다 졸업해 그런 경우 생길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동기들 막 얼굴도 못 보고 막 만나자마자 막 이별이다? 그런 경우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문대학 같은 경우는 정말 실습이 위주인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현장 실습 이런 거 못할 수도 있잖아. 제대로 타격 먹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학 같은 경우 시험을 온라인으로 보게 되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온라인으로 시험 문제를 내요. 그리고
언제까지 제출해요? 하는데 이 제출 기한까지 근데 문제가 공개가 되면요. 그 이제 친구들끼리 이제 그과 동기들끼리 막 카톡 오픈 채팅방 막 이런 거 만들 거잖아. 응? 카톡 채팅방 막 이런 거 만드는데 이게 오픈 채팅방은 익명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익명 같은 경우는요, 그 약간 악용의 여부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 약간 이 개인 프라이버시 기록이 안 남잖아, 익명방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다만 이제 오픈 채팅방도 그런 건 있어요. 강퇴시키면 그 강퇴된 계정에 대해서는 재접속이 안 돼요. 해제가 되지 않는 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악용을 해가지고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가 확산이 됐지. 그래서인가? 이제 그 카톡 오픈 채팅방 이런 거에서 그 이제 또그 텔레그램 N번방 뭐 이런 범죄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톡의 오픈 채팅방에서 막 그런 뭐 이제 뭐 성적으로 막그막 성범죄성 컨텐츠 뭐 이런 거 올리는 사람들을 이제 그런 거 제재받을 수 있거든요. 그 다만 개인 채팅방은 프라이버시가 안 건드리기로 했어요. 뭐 어쨌든 그렇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국방 부문은요, 그 이제 나 같은 경우가 그 신종플루를 겪었던 병사 세대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출타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뭐 경조사 휴가라든지 아니면 이제 전역전 휴가라든지 이런 거 빼고는 다그못 나가는 거야. 신병일호에 밖도 못 나왔었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그 신종플루거나 이럴 때 신병일호에 밖은 보내줬었거든요. 신병일호 예방은 보내줬었는데, 어쨌든, 그럴 수 있다. 하여간 그렇구요. 그 다음에 이제 전역전 휴가. 그 전역전 휴가를 보통 어떻게 썼냐면요, 남은 휴가 일수를 다 계산을 해요. 그래서 이 남은 휴가 일수만큼 전부 다 붙여서 나가요. 그래서 그 우리 때 신종플루 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남은 휴가를 다 붙여서 나가고 전역 전날에 복귀해서 하룻밤 격리하고 다음날 저녁 신고하고 나갔어요. 전역증 받으러 왔다 갔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그 전역증은 원래 전역하는 날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전역하는 날 23시 59분까지는 군인이에요. 그래서 그런 방식을 썼는데 아예 그 코로나 때문에요, 그냥 전역증 미리 발급을 해줘요. 물론 전역증에 전역하는 날짜는 원래 날짜로 적히겠지? 그래서 전역증을 미리 발급하고 그냥 그 휴가증을 같이 줘서 보내요. 왜냐면 그 전역증이 발효되기 전날까지, 그 전역증이 발효되기 전까지는 휴가증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휴가증을 들고 다니고 그리고 이제 전역증까지 같이 줘서 보내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전역하는 날까지는 군인 신분이잖아. 그러기 때문에요, 특히 유튜버들, BJ들 이런 경우는요, 전역하는 날 당일까지는 게임 인터넷 방송을 못 켜요. 왜냐면 인터넷 방송은 이뭐 별풍선, 슈퍼챗 뭐 이런 후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물론 이제 유튜브 채널 중에서 뭐 구독자 1000명 안 돼서 그 수익이 안 나. 그 채널은 뭐 열어둔 상관은 없어요. 그러기는 하는데 일단은 그 뭐냐, 전역하는 날까지는 방송 못 켠다 뭐 이런 거지. 그래서 뭐그 BJ들이 뭐 전역하고 나와서 게시판에 이렇게 썼는데 저녁 당일까지는 나 방송 못 켜요 하면서. 그래서 그 뭐냐, 펌프 쪽에 그 빅뱀즈 윤상현 씨도요,
그 원래 저녁 하기로 돼 있는 날짜까지 방송 못 켜다가 0시 지나고 나서 복귀 방송 켜더라고요. 새벽에. 어쩔 수 없죠. 법은 법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교통. 교통 부문에서는요, 항공. 항공은 여객운송은 못하지. 거의 못하지. 그리고 이제 철도는 이거 우리나라 철도 기준이에요. 수도권 광역철도의 평일 운행이 1시간 줄어들었어요. 이게 목적은 방역시간 확보예요. 왜냐면 이게 일단 서울교통공사 기준으로 얘기를 해줄게요. 서울교통공사가 원래 1시부터 5시까지 그 안전 점검 시간 4시간이 있어요. 이 시간 동안은 절대 운행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방역 시간은 1시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운행 시간은 1시간 줄여야 되잖아. 그래서 평일 운행이 1시간 줄어들게 된 거야. 그 방역 시간 확보가 목적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교통공사가 원래 안 그래도 그 연장 운행하는 것 때문에 운영 적자가 누적이 됐었대요. 그 운영 적자가 계속 누적된 상황이었는데, 이제 일상 회복 이후에도요, 평일 운행을 다시 연장할 계획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상 그 이제 평일 1시간 연장 운행 이거 결국 폐지됐어요. 적자 누적돼가지고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 평일 운행 1시간 연장하는 게한 이게 노선별로 그 열차가 한 3편성 내지 4편성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 차이에요. 배차가 한 15분에서 20분 간격이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그 계획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중국은요. 2020년 5월 28일. 사실 홍콩 민주화 운동 막 이런 거 2019년 이미 일어나는 상황이었는데 2020년에 코로나19 터지고 그 봉쇄됐었잖아요. 근데 그 홍콩이 이제 그 자치정부를 유지를 하다가 이제 중국 정부로 편입이 됐잖아요. 홍콩 국가보안법 중국이 그냥 통과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각 세계마다요. 안 그래도 뭐 인종차별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코로나가 먼저 확산됐던 나라에 대한 그 차별도 이때 심각해져가지고요. 이때 막그 아시아 사람들이 막그 다른 대륙 가고 그러면요. 막그막 마스크 쓰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막 차별을 했대요. 막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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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고 막그 비난하고 다니고 진짜 위험했대요. 사실 그래서 또 이제 외국에 가면요. 특히 서양에서는 마스크 쓰고 다니면 복면 쓰고 다니면 그 범죄자로 인식을 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외국인들에 대해 그 외국 나가서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는 이유 중 하나가 이게 범죄자라는 인식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고 러시아는 2022년에 이 와중에 우크라이나 침공해버렸죠. 자, 그리고 이제 온라인 문화. 온라인 문화가요, 좀 유튜브, 넷플릭스, 뭐 아니면 이제 지금 이 아프리카 TV처럼 뭐 인터넷 방송 아니면 이제 그 각종 온라인 게임들 있죠? 이런 쪽 수요가 굉장히 크게 늘었어요. 집에서 뭐할게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줌 같은 이런 화상 프로그램 있죠? 그래서 비대면 업무 수요가 이때 크게 늘어요. 물론 이제 일상 회복으로 좀뭐 기업들이 뭐 이제 대면 출근 이런 거 정상화를 시키겠지만요. 일상 회복 이후에도 좀 업종에 따라서 좀 일부 재택근무를 좀 약간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굳이 사무실에 나와서 일할 필요가 없는 업종들 뭐 이런 거는 그냥 뭐 재택근무 할 수도 있고요. 특히 뭐 IT 쪽뭐 개발자들 그냥 집에서 컴퓨터 갖다가 하면 되잖아.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 이제 기업들 중에서요. 그 기업들 중에서 만약에 이제 사무실까지 출퇴근 시간이 오래 걸려요. 집이 멀어가지고 출퇴근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람들은 뭐 재택근무 선택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제 그거지. 그래서 막 며칠부터 며칠까지 재택근무한 사람들 중에서 정말 지방 출신 사람들은 그냥 본가 가서 근무한 사람들도 있었대요. 그러고 어쨌든 뭐좀 상황에 따라서 아니면 이제 그럴 수 있겠죠. 뭐 회사가 서울인데 집이 서울이 아니야. 이런 사람들은 재택근무 선택할 수 있겠지? 뭐 그런 경우는 아마 많이 늘어날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경제. 경제 쪽은요. 아무래도 이제 세계적으로 그냥 그 교류가 봉쇄가 돼 버리니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각해졌죠. 그리고 이제 그 백신 공급에 있어서도 그 뭐냐 이제 불평등이 심각해졌죠. 막 선진국들은 막 3차 접종, 4차 접종. 저기 이스라엘은 막 4차 접종까지 했다면서요. 대한민국도 3차 접종까지 거의 다 했고, 그다음에 저기 의류 쪽은 4차 접종도 하죠. 근데 빈곤한 나라들은요. 접종 시작도 못한 나라들도 있어요. 그 이제 잠비아는요. 세계 최초로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나라가 부도가 나버린 세계 최초의 나라가 됐어요. 잠비아가 뭐 도대체 저기 어느 나라야? 하는 나라인데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 중에 하나고요.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잠비아라는 나라를 좀 익히 들었을 수도 있어요. 클레이튼 커쇼 부부가 투수 클레이튼 커쇼 부부가 이 오프 시즌 때마다 잠비아에 봉사 활동을 갔었어요. 이거는 이제 그 커쇼의 부인이 제안을 했대요. 커쇼의 부인이 제안을 해서 신혼여행을 시작으로 그 오프 시즌 때마다 잠비아로 봉사 활동을 갔었는데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있죠. 그렇다고 하고 그다음 이제 프리랜서들은요. 좀 일정한 수입원이 없고, 그리고 이제 법정 근로자에 속하지 않아서, 좀 생활 안정자금 융자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고용 쇼크도 생기겠죠? 지금 대한민국 청년의 90% 이상은 구직난에 시달리고 있죠. 뭐, 이직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아니면 이제 고용 인력을 줄여버리면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애초에 구하고 있었는데 못 구하는 사람도 있고, 나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요 프리랜서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그치, 일정한 그 고정 수입원이 없죠. 이것 때문에 힘들지. 자, 그렇구요. 좀 이제 확산 속도가 빨랐던 나라들, 이 빨랐던 나라들은요. 국민들의 위생 수준이라든지, 시민 의식이라든지, 뭐둘중 하나는 문제가 있는 나라들이야. 요, 확산이 빨리 되는 나라들. 그러니까, 위생 수준 문제로, 그러니까,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 내가 여기다 체크해놓은 이유는요, 이 사하라 사막 남쪽에 아프리카들이 있어요. 보통, 아프리카에서 경제적 수준이 사하라 사막 북쪽이랑 남쪽으로 나뉘거든요? 그러면 왜이 사하라 사막 북쪽을 왜 나누냐면요. 사하라 사막 북쪽에 이게 북부, 그 북아프리카는요. 지중해권이에요. 이 지중해권의 아프리카들은 이 고대 시절부터 로마 문명의 영향을 받았어요. 이 그리스 로마 문명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 북부 아프리카, 특히 이집트, 이집트라든지 뭐 튀니지라든지, 이집트나 튀니지, 튀니지 카르 타고죠? 카르 타고 뭐 이런 나라들은요, 그 진짜 고대 시대 때부터 문명 국가였어요. 이집트, 튀니지 문명 국가고요. 근데 이제 사하라 사막 남쪽으로 가면요, 그냥 그 유럽의 식민지로 그냥 된통당했어요. 그리고 사실 그 위생 수준도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요, 에이즈 발병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 에이즈 자체가 면역이 결핍되는 병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에이즈 자체로 죽진 않아요. 에이즈 자체로 죽진 않는데 다른 거 합병증이 오게 되면 면역 결핍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대로 죽는 거야. 그게 문제죠. 그래서 죽는 거고, 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브라질, 인도, 뭐 중국, 페루 등등 좀 서민들이 많이 빈곤한 나라들이 위생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감염이 좀 많이 됐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요, 위생 수준도 안 좋아, 시민의식도 안 좋아. 자, 그리고 이제 미국이라든지 뭐 대한민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나 뭐 일본은 물론 입헌구조국이긴 한데 좀 OECD에 가입을 했거나 뭐 G20급의 선진국들, 이런 좀 정말 자유경제 이런 거 많이 발달한 나라들은요, 시민의식 때문에 확산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그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의 기본 이동권을 통제를 하냐, 답답해 죽겠다 해가지고 그냥 나가. 그래서 감염시켜요. 여기 대한민국 내가 왜 색깔 표시해놨는 줄 알아요? 대한민국, 우리나라 대한민국도요, 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확산 숫자가 적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 우리 이거는 반성해야 돼요. 자, 그리고 선진국에서도 코로나19가 사실 확산이 됐던 이유, 이제 사태 장기화로 이제 코로나 블루라는 이 정서적인 마음 건강에 이상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방역 협조를 적극적으로 응하지를 않아. 막 옮겨. 방역 협조를 거부하는 등 각종 사회 문제를 야기를 해요. 그래서 막 진짜로 막 그 방역 지침 이런 거 막 무시하고 늦게까지 영업하는 사람들 있었잖아요. 킹 받았지. 자, 그럼 이제 대한민국 전반적으로 사회 문제가 좀 심각해졌죠. 왜냐면 이거는요, 대한민국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 때문이기는 해요. 이 얘기를 좀 하자면요, 일단 대한민국은요, 옛세대 방식의 시스템을 개선 없이 적용하는 보수성 문제가 좀 컸어요. 자, 그리고 이제 피상적 사고방식. 이 피상적 사고방식은요, 겉만 보고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이제 그냥 내 사람이다 해가지고 그냥 이 자기들의 프레임 안에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로남불 현상이 생기는 거죠. 좀 약간 그런 거야. 이 사람 나 마음에 들어 했는데 뭐 음주운전할 때, 뭐 학폭 이력이 때, 아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감싸줘. 근데 남이 음주운전했어, 남이 학폭했어, 그럼 졸라 까는 거야. 이게 내로남불이 아니고 뭐겠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요, 정말 극단주의, 염세주의 막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약간 극단적인 비난들이 솟구치기 시작하죠. 특히 여러분들 그 익명성을 악용한 그 포털 뉴스 댓글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포털뉴스 댓글들 뭐 이런 거 보면요, 정말 익명성을 악용해가지고요, 격한 감정 그대로, 뭐 나가 죽어라, 넌 그냥 정치하지 마라, 너 그냥 사퇴해라, 뭐 그냥 은퇴해라, 감독 경질해라, 그냥 이런 그냥 격한 감정 이런 거 그냥 만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염세주의. 염세주의는 나는 이런 거 못하는데 니들은 막 이런 거 하고 앉아있냐? 막뭐 약간 이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냥 될 대로 되라 식이야 거의. 어쨌든 뭐 이런 거와 관련해서는 내가 나중에 그좀 인문학 관련 컨텐츠를 좀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지금 대본 제작 중에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좀뭐각 부문별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사회 문화적으로 급격한 성장 속도를요, 의식이 변화하는 속도가 이걸 따라가지를 못해요. 급격한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렇고 좀 제도를 개혁을 하거나 좀 시민의식을 개선하는 거에 있어서 좀 밸런스가 좀 맞춰져야 되는데요. 시민의식이 안 잡히면 사실 제도 개혁도 없어요. 왜냐면 저기 높으신 분들, 저기 그 우리 동네에서 저 강건너 그 저기 국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있잖아. 저분들. 나는 저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 거리적으로. 그냥 강건너 저저강 강건너 동네 나가는 그 국회의사당 영역 있는데 국회의원들은 지하철 안 타잖아. 약간 뭐 이런 의식, 이런 시민의식 이런 거 없으니까, 국회의원들이 뭐 지하철이 제대로 뭐 알아?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요, 이번에요, 그 뭐냐, 사실 이번에 그 그냥 지하철 관련해서요, 그 이동권 관련해서 그 장애인들 시위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더민주에서도 휠체어 탄 장애인 의원이 직접 그 만났었고, 그리고 저기 국민의힘에서도 그 시각장애인 의원 있죠? 그 시각장애인 의원 있어가지고 그 의원 덕분에 이제 국회에 안내견 출입할 수 있게 됐잖아. 그런 거그 의원도 직접 가서 만났는데, 과연 그 의원들이 평소에 지하철 탈 거냐고. 안 타잖아요. 응? 그 의원들 지하철 언제 타봤어? 뭐 타봤다면 미안하긴 한데 평소에 잘안 타요. 솔직히 나 진짜, 선거 시즌 때는 타겠지. 평상시에 국회의원들이 지하철 타고 국회의사당에 출근하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 뭐냐, 박원순 전 시장 같은 경우는 그 뭐냐, 서울시장 공관이 저기 해화동인가 있었나? 어쨌든 거기서 서울시청까지 그 지하철로 출퇴근 하기는 했었대요. 지하철로 출퇴근 했었는데 나는 실제로 거기를 마주칠 일 없으니까 그건 모르겠고, 뭐 오세훈 시장이 뭐 내가 보기엔 지하철로 서울시청까지 출퇴근할 일 없을 것 같긴 해요. 뭐 저 높으신 분들이 직접 체험을 해봐야 뭐 사회적인 제도 개혁을 해볼 줄 알지. 안 하잖아, 자기들만의 리그가 있으니까. 어쨌든 뭐 그렇고요.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진짜 할 얘기 굉장히 많아요. 이 코로나19 때문에요, 그 사람들도요, 아무래도 이제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한답시고 이 기회를 틈타서 인맥 정리할 사람도 정리해버리잖아요. 이 기회를 틈타서 사람들 이제 하도 답답하니까 SNS에다가 막 진짜 본성을 막 드러내고, 아니면 사람들 본래 행동에서 본성을 드러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그 SNS에서 정말 막 착한 척 하다가 막 정치 관련 성향 막 드러내는 사람들 있고. 그래가지고 이 기회를 틈타서 사람들이 이 사람 멀리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도 생기겠지만, 아니면 평소에 이 사람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냥 사회에서 이미지 관리하다가 그냥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만 지나다가 이 기회에 그냥 이 사람 손절해야지 하고 딱 끊어버려 이런 사람들도 봤어요. 참고로 나도요 코로나19 이전까지는 그렇게 심하게 안 그러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2020년 4월에 총선 때그 개표 과정 아니면 뭐그 투표 과정 뭐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를 하면서 지금까지도 그 문재인 정부를 까면서 국민의힘 지지로 돌아선 안희영 있어요. 책 저자도 있었고 나그형책돈 주고 산 적도 있거든. 나그책 버렸잖아. 그책 버리고 그 어쨌든 왜냐면 이게 사인이 적혀 있어가지고 그 알라딘에 팔 수도 없더라고. 어쨌든 막 그래서 나 책도 버렸어요. 그 책도 버리고 뭐 그래요. 뭐 그래서 아마 그 4월 총선 이후로 그 사람의 타임라인 안 보고 있는데, 그 아마 내 주변에 SNS 연결됐던 그리고 실제로 몇번 봤던 사람들 중에서 또 아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을. 이번 대선 때 가관이더만요. 이번 대선 때 아마 더 격한 얘기들을 했더만. 그래가지고 그 사람 차단했다고. 그런 사람도 생겼어요. 우리나라 사회가 이런다니까요. 막 정치적으로 막 극단적으로 막 갈라지고, 이번 대선 때 완전 극과 극으로 갈렸잖아요. 진짜 서로 득표 반반. 응? 이렇게 된다니까. 참. 그리고요, 아마 이게 그 우리나라가 아마 이제 앞으로 일상 회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정말 2019년에 우리나라 사회의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갈까요? 그러진 않을 거라고 봐요. 일단은 사람들의 인식도 좀 바뀌었고요. 그동안 사람들의 사회적 인식도 바뀌었고, 그리고 이거 굳이? 하면서 이제 그런 것도 있죠. 좀 예전처럼 막 뭐냐 집 밖에서 열심히 생활해? 아니면 이런 것도 좀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좀 코로나 이런 걸 계기로 가족과의 시간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는데, 이 사람들은 쉽게 안 바꿔요. 가족과의 시간이 늘어난 사람들은 뭐 가족과 따로 떨어져 사는 사람들 뭐 이런 걸잘안 해요.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나 같은 경우도 사실 코로나 때문에 야외 답사 컨텐츠 비중이 굉장히 많이 줄기는 했어요. 근데 이게 당장 야외 답사 컨텐츠가 다시 당장 늘어날 가능성은 없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그 약간 뭐 공식 방송 이런 것도 없고, 뭐 공식 방송 이런 거 하면 그래도 출연료라도 오거든요. 뭐 그런 컨텐츠 제작비 이런 거에도 보탤 수 있고 뭐 그런데, 하여간 그런 계기도 좀 없잖아. 그런 유적들도 좀 많이 다니고 그래야 좀 컨텐츠 조회수도 좀 빨고 그러는데, 뭐 그게 안 되잖아요. 이게 좀 안타까운 거지. 네, 그러면요 일단은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잠깐 숨좀 돌리고 나서 2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아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마음 건강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거든요. 이 코로나 블루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따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